시간에는 고추장국 하겠습니다. 재료는 호박, 파, 마늘, 실고추, 서기, 국수, 매콩이, 달걀 필요하고요. 양념은 참기름, 간장, 소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 하실 거는 고기로 육수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불 먼저 켜시고 고기 핏물 제거하시고 처음 찬물부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 마늘, 양념에 들어갈 게 있으면 같이 쓰시고 저는 지금 한 개만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여기 같이 여기다가 집어 넣을게요. 그래서 냄새 제거하고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육수는 국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원래 찬물부터 넣고 육수를 내주시면 되고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가지고 은근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수는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밀 담아서 젖지 않게 끓일 때까지 보시면 호박은 5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길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깎기 하시는데 약간 도톰하게 0.3cm 정도로 도톰하게 해서 위아래 위아래 해서 돌려깎기 채 썰어주세요. 소금으로 살짝 절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이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려서 지금 이끼 안쪽에 있는 이끼 제거해주시고요. 를 돌돌 말아서 채 썰어주시고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고명 준비해주시고요. 그래서 소금 네, 참기름 살짝 실고추는 2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칼로 자르셔도 되고 손으로 해주시고요. 손 젖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른 손으로 해주세요. 2cm 정도 길이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고명으로 올라가는 황백지단 알끈 제거해 주시고요. 소금 살짝 주셔서 흰자는 지글지글 하시고 노른자는 투어서 준비해주세요. 지저분한 것들 좀 떠오르면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요. 깔끔하게 육수에 사용한 고기는 나중에 채 썰어서 부재료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고기가 완전히 다 익히셔야 돼요.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젓가락 찔러 보셔가지고 핏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셔가지고 준비되는 동안에 호박이 다 절여져서 수분이 이렇게 생기면 거즈나 타월에서 물기 한번 빼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볶아서 부재료로 올릴 겁니다.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 고기가 다 익고 육수가 이 정도 되면요 이거를 나중에 쓸 거긴 하지만 채랑 거즈에다가 깔끔하게 예, 걸러주세요. 그 다음에 재료를 이제 팬에 순서는 황백지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서기 하시고 호박 볶으시면 됩니다. 팬에 불 켜시고 약하게 하시고 팬 코팅 노른자부터 5cm 곱하기 0.2로 썰 거기 때문에 5cm 정도 길이 맞춰서 해주시면 나중에 썰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하시고 반대편에 흰자 튀김을 돌리시고 그다음에 석이버섯 고명으로 올린 석이버섯 살짝 볶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박 하신 후에 이제 면 데칠물을 올려주세요. 고기는 5cm 길이기 때문에 5cm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0.2cm로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황백지단 고명도 5cm로 물이 끓으면 이제 국수 삶아 놓을게요.
익기 전에 소금 살짝 해주시고요. 면을 부채로 이렇게 펼쳐서 뭉치지 않게끔 해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서 잘 익혀주세요. 면 데치실 때는 가글가글 끓어오면서 하얀 거품이 생기면 찬물 3번 부어주기. 보글보글 끓으면서 거품 올라오면 한번 총 3번 반복하시고 마지막 한번 끓었을 때 면 건지셔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끓어오르면서 거품 생기면 한번 더 거품 나면서 끓어오르면 마지막으로 3번 부어주시고 한번 끓을 때까지 끓인 후에 건지겠습니다. 다 되면은 건지셔가지고 육수에다가 아까 간장 넣으셨을 때 그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 한번 끓어오르면 체에다 받치시고 찬물에다가 헹궈주세요. 찬물에다 헹구시면서 국수 준비되는 동안에 냄비에다가 아까 전에 준비했던 육수 다시 부어주시고요. 한번 따뜻하게 끓여주세요. 찬물에다가 식힌 국수를 완성 그릇 준비해 놓으시고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다리 틀어주시면 돼요. 잡으시고 돌돌 말아서 풀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남은 잡초리 부분을 먼저 안쪽에 넣으시고 위에 잘 모양이 잡아진 것을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재료로 올라갈 재료 손질 한번 해볼게요. 깔끔하게 줄 맞춰서 해주시면은 예쁘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준비해주시고 육수 먼저 붓고 올리겠습니다. 황백 지단은 끝에 살짝 정리할게요. 육수가 끓으면 불 끄시고요. 계량컵 이용하셔가지고 숟가락으로 살짝 끓이지 않게 하시고 부어주시고요. 영상에 국수에 1.5배 육수 부으라고 했으니까 국수가 3분의 2 정도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육수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석이버섯에 실고추 다시면 국수 잠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